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이미지가 방탄소년단 등의 활약에 긍정적인 평가가 무려 80%를 넘었으며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자리를 굳히면서 특히 일본인들은 처음으로 긍정적인 평가로 돌아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2021 국가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2020년 조사 결과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던 한국의 분단 국가 이미지를 넘어서면서 작년에는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서 주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본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 이미지는 긍정 평가가 80.5%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상승했으며 가장 한국을 긍정평가한 나라는 베트남 95%, 터키 92%, 필리핀 92%, 태국 90% 등이며 특히 일본의 경우 긍정평가가 35%가 전년보다 7.4%포인트나 급등하면서 조사 이래 처음으로 부정평가에서 긍정평가로 바뀌는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일본 내 인기와 오징어 게임 등으로 한류 바람을 타고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체 국가 이미지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 한국인은 BTS가 15.1%로 단연 1순위에 올랐으며 블랙핑크, 손흥민 등이 거론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국가에서 높았고 아시아에서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국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 전통 문화 체험 희망이 83.4%였고 한국 방문 희망 81.1%, 한국인과 친구 희망 76.6%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K-POP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